윈도우 10, 윈도우 11 설치 및 듀얼 부팅하기. 윈도우 10과 윈도우 11을 설치하고 듀얼 부팅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키보드의 윈도우 키와 영문 R키를 누르면 실행창이 열립니다. 여기서 disk.mgnt.msc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디스크 관리자가 열리면 현재 디스크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디스크는 없습니다. 이 디스크에서 논리 파티션을 나누려면 C 파티션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볼륨 축소를 누릅니다. 여기서 축소할 공간을 입력하면 디스크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한 파티션 조정으로 더 쉽게 진행하겠습니다. 취소를 누르고 영상 더보기 메뉴를 참고하셔서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파일을 다운로드를 하고 압축을 해제합니다. 1번 파일을 윈도우즈 12 다운로드 폴더에 진입해서 파일 열기를 합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ISO 파일을 선택하고 다음을 진행합니다. 바탕화면으로 경로를 지정하고 저장합니다. 그럼 윈도우 11 ISO 파일이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ISO 파일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마침을 누릅니다. 이번 폴더의 파티션 조정하기 폴더에서 파일을 열기합니다. 첫 번째 파티션 위자드만 체크하고 다음을 진행합니다. 파티션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실행이 되면 C 파티션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메뉴에서 이동 크기 조정을 누릅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원하는 용량을 마우스로 조정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용량이 비어있는 공간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할당되지 않은 파티션을 선택하고 생성을 클릭한 후 확인합니다. 적용을 누르고 예를 누릅니다. 지금 제시동을 누릅니다. PC가 재부팅이 되고 다시 진입되면 키보드의 윈도우 키와 영문 R키를 누르면 실행창이 열립니다. 여기서 disk.mgnt.msc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하나의 디스크에서 C 파티션과 D 드라이브의 파티션이 나누어져 생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윈엔티 셋업 파일을 실행합니다. 메뉴의 설치 파일 위치 찾아보기를 누른 후에 다운로드 받은 윈도우즈 11 파일을 선택합니다. 설치 드라이브의 위치에서 찾아보기를 누른 후에 D 파티션을 지정합니다.
설치 드라이브 탑재에서 D로 변경합니다. 옵션 에디션에서 설치할 윈도우 버전을 선택합니다. 아래의 무인 설치를 누르고 네 번째 폴더에서 무인 응답 파일을 선택합니다. 설치할 때 원하는 계정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유저로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설치를 누르고 확인을 누릅니다. 잠시 후 설치가 완료되면 취소를 누릅니다. 다섯 번째 5번 폴더에서 부트 메뉴 수정 파일을 열기합니다. 대상 디스크를 선택하고 메뉴 BCD 탭을 누릅니다. 찾아보기에서 Z 드라이브를 찾습니다. EFI 부팅 폴더에서 BCD 파일을 찾습니다. BCD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합니다. 쉬운 모드를 누릅니다. 윈도우즈 10 엔터프라이즈 이름을 윈도우즈 11 프로로 변경합니다. 홈으로 설치하였다면 윈도우즈 11 홈으로 변경합니다. 현재 시스템 저장을 누릅니다. 프로그램을 모두 종료한 후 PC를 다시 시작합니다. 운영체제 선택창이 나오면 윈도우즈 11 프로를 선택합니다. 잠시 후 설치된 윈도우즈 11로 정상적으로 부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윈도우 10과 11을 설치하고 듀얼 부팅 설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